오늘 현재 지금 한국의 실업 문제, 이 나라 살리는 문제, 네, 마지막 정말 마크스주의를 성령으로 몰아내자 그 결론 말씀 너무 감사하는데, 네, 제가 정말 우리 박원희 목사를 알게 돼 너무 감사하고, 이게 정말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고 조직적 계획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희망이 있다 생각하고, 또 오신 여러분들이 다 훌륭하고 아주 귀한 분인데, 저는 사실 특별히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알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광주에서 그저 목회 내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그냥 달려오다가 어쩌다 WC 있고 그러다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존립하냐, 인민민주가 가냐, 공산화가 되냐, 결론 내년 대선에 결정이 나버리잖아요. 너무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왜 그러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얘기를 좀 생각하고 싶어요. 부탁해서 제가 무슨 답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나는 요나가 이 폭풍이 나의 연구라, 나르대로 바다에 던지우라, 저부터 목회자가 이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이 풍랑도, 주사파도 이 풍랑이 나의 연구라고, 나르대로 바다에 던지라고, 내가 죽겠다고 요나는 기본 양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배 밑에 큰 고기가 기다리는지 몰랐거든요. 적어도 이 풍랑이 나의 연구라고 모든 목회자가 나부터 이 나라가 주사파가 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살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이 풍랑이 나의 연구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오늘 전부 왜 우파들이 하나 안 된가, 전부 잘나고 똑똑하고 왜 좌파가 똘똘 뭉친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모임을 가지면 이렇게 좋은 모임이 이 내용 너무 좋아요.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이 모임 자체가 수가 떨어지거나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흐지부지 됩니다. 얼마나 좋은 모임, 얼마나 좋은 일, 얼마나 좋은 책 많습니까만 왜 연합하고 하나가 안 되냐,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연 어떻게 우리 모임이 정말 그런 모임이 돼서 이 나라 살릴 것인가, 저는 뭐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 저는 고민하고 이 주사파 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광주에 정말 힘들게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당하고 어렵당하고 성도 나가고 이번에도 또 그렇고 굉장히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내 가슴이 너무 많이 떨리고 이대로 가면 공산화 된다는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역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멘. 첫째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회개야 잘못하지만은 이제 연합하고 하나되고 전략하고 싸워야 되는데, 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이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할례.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해야 그 적진 앞에서 남자 할례를 하고 들어놓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할례의 의미를 설명 필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끊고 죄를 끊고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됐는데,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지시에 의해서 이 신을 벗어라, 모세와 똑같이. 그리고 전략은 하루에 한 바퀴, 일주일 일곱 바퀴 외쳐라. 말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서 무너졌는데, 오늘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여호수아 장군처럼 하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듣기 전에는 할례 행하고 길가에서 회개하고 걸어가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연합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진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너무 잘 알잖아요. 정말 우리 훌륭하고 싶으면 내일 그렇게 연합이 되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뭔가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연합하면 되는데, 크게 보면 정말 대중 단계라면 되는데, 아까 뭐 정광 목사 좋은 점만 보기 나도 알아요. 정말 그분 나 기도하면서 그래요. 너무 많이 아픈 거 어떻게 할 수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는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저는 어떤 그만큼 뭐 총회장 지내고 영적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 힘을 얻고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 조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결론은 답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이 나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아멘. 네, 제가 네. 지금 지난주부터 오후 2시 집회를 합니다. 매일 집회를 해요. 그래서 그 한 몇 년 전부터 나라면서 기도에 한 달 한 번씩 오고 매주 하고 딱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월요일부터 오후 2시에 계속해요. 그래서 어제까지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빼지. 그 나라민족 지금 이 그 얘기도 우리 원희룡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 제목을 뭘로 것이냐 나라상. 근데 요즘에 하도 나라상 옛날에 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 자유 맞다 인민민주주의가 나오고 자유 대한민국 좋다 이거이 우파 자유 대한민국 네. 그리고 방금 그랬어요. 진실 정의 다 아는 얘기 진실 정의 똑같은 게 사랑 사랑 정의 실천 뭐 연합이든지 그래가지고 이 주제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일어나고 설령 천주교도 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회계라는 단어를 넣을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들어오면 정의라는 단어 온다고 봐요. 나라 사람 우파들이 연합 하나만 되거든요. 과연 정말 여기 모임이 시발점 되고 우파 하나 될 것인가. 나는 결론은 그래요. 우리가 목표를 해보면 내가 당회장 담임 목사만 가지면 다 할 거예요. 다 해요. 그 우선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서 누가 회장이고 뭐라고 뭐 그런 조직으로 안 된다고 알아요. 절대 안 됩니다. 나라 살리기 위해서 연합하는데 모두가 내가 총 담임 목사다. 총 회장이다. 그 마음만 가지면 하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알아요. 이 연합이 안 될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망기 없어지고 주사파진 거 다 무너지고 있는데 속수무책인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냥 코로나 그런 방역 그것 갖고 해가지고 예배당 문을 닫고 있고 이럴 것인가? 예배당 계속 예배드리다가 경찰이 다 오고 맞고 싸우고 별짓거리 하면서 광주서 얼마나 광주 지역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노임 쳐다 예를 쓰고 있고 나는 보니까 다 여러분이 훌륭하고 대단한 능력 있고 나는 분명한 것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인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제가 우리 권태진 목사님 존경하고 한번 뵙고 싶었어요. 한번 뵙고 싶었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너무 감사하고 또 각자 다 정말 귀한 분들 있는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다 마음 버리고 하나만 되면 하나님이 저는 일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과연 정말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각 지역 모임이 될 것인가 이룰 것인가 한마디로 나는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 내 마음은 온유와 겸손하니 온유 겸손하면 되거든요. 겸손 남을 나면 낫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어제 우리 교회에 김동구 목사 그리고 몇 분 오셨어요. 서울에서 그 목사님이 오시게 된 난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더라고. 계속 이런 얘기 참 죄송해요. 난 정광 목사 정말 싸운 적 없는데 그분이 굉장히 좀 어렵게 줬어요. 애초에 대항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를 악을 악으로 각자 복을 빌고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광화문 집회가 물론 외친 건 좋지만 정말 회개하고 금시고 기도하고 외쳤더라면 이 사단을 깨뜨렸을 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에서 그분이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거예요. 그 상황 알고 있는데 지금도 나 생각할 때 이제 겸손 온유 하다가 갑자기 내가 정광 목사 얘기해서 미안해요. 지금도 그분처럼 훌륭하고 사강에 그대로 불법 밀고 나가고 싸우고 이런 가운데서 지금 제일 야당은 여당 이중대인데 무슨 희망이 있냐고요. 그 전략 36살만 그 총각을 세워놓을 정도 다 따라가고 벌벌 떨고 나서지도 안 하고 다 죽었어요. 나 정말 너무 속상해요. 제가 설교에 그랬어요. 분명히 아니 문재인 양반은 공산주의라고 되게 판결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주권 국민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대통령이 있는데 가만히 있느냐고. 왜 일어나야죠. 교회도 일어나야죠. 아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옛날에는 학생들 대모라 됐습니다. 한권 다 장악됐잖아요. 언론 다 장악됐잖아요. 유튜브 우파 유튜브요. 20만 이상 안 봅니다. 본사에 퍼져요.
좌파를 아예 처음부터 안 봐요. 다 막혀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연계인데, 저는 지금 어떤 문제임을, 그 어쨌단 말이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 호소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당회장, 담임 목사 입으로만 들어간다면, 연합만 된다면, 겸손하게 남을 남나 아끼고, 섬기는 마음으로 울고 해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 자랑 같지만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금식성의를 했어요. 대구에서 희한하게 그 기도팀들이 우리 교회 왔어요. 광주로 가라. 어디 안지역으로 꼬아서 막 울어요. 그대로 없는 그 다 제가 간증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연결해갖고, 이제, 부산 조합으론 목사님 굉장히 기도팀입니다. 그 사람 연락이갖고, 이제, 금식성에 했는데, 이 6월 6일이 보니까, 목요일이, 우리 금식성에다. 그래서 한, 1,000명 가까이 전국에서 금식성을 했습니다. 한번 말랑했는데, 8월 15일 보니까 또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공일, 공일, 목금토 2박 3일, 지금은, 그리고 다 공일이 끼어야 되냐. 그것도 하필 목요일, 또 목요일이네. 아, 10월 4일 또 목요일이네.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 먹으니까 보이더라고. 응? 또. 근데 두 번째 열 때, 8월 15일 금식성일 때, 하나님 정체 기적이 났습니다. 1,500명 가까이 왔어요. 예배당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막, 그 뜨거운 여름에 전국에서 장로, 목사들 와갖고 울고 금식했는데요. 그때 신령한 것이 보이고, 원인이 뭐냐. 조화를 모두 통합직인데, 이 WC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사파장 WC 때문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WC야. 통합 아무도 모르고 참석한 거예요. 막 톡 울고 그때 연계가 열리고, 성이 빛이 오고, 성이 불이 오고, 마귀를 때려잡고, 이런 신령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도 통합직 목사거든요. 목회 잘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참, 그 선교팀들이 밤에 8시간 기도팀, 부산에서 몇십 명이. 그것도 겨울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북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가서 어떻게 예배당에 기도냐. 8시간. 목숨 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와서 기도하고 막, 기도, 그래가지고, 너가 모든 사람 용을 잡았던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 얘기죠. 근데 주사파 용이라는 거예요. 5.18 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약속은 뭐냐, 광주. 왜 내가 우리 교회가 중요하냐면 광주라는 지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사파 영들, 광주 영들 이런 전라남북도 전부 민주당이라는 거 말이 됩니까? 100% 민주당이라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김대중이가 문제다. 김대중 씨가 저 북한 핵은 김대중 돈 대줬고 IMF는 그다음에 김영삼 씨가 그랬어요. 김대중 노동산법 뭐든 그때 반대하고 했다고. 김대중이가 몬수다. 김대중이가 우리 전라도 주겠다. 김대중 씨가 이 광주에 있는 이 전남 도청 빼다가 치사하게 지금 고향에다 옮겼다. 돈 2천억 김영삼 마지막 평민당 얻어갖고 그런 설교를 막 띄웠어요. 우리 왜 난리죠? 광주 난리죠? 나는 목숨을 싸우겠다. 왜? 난 주사파가 싸우니까. 죽어도 싸울 것이다. 사냐 죽나 싸워요 지금.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게 우리 교인 3분의 2가 나갔어요. 지금 그리고 서구 청장부터 이민주 당원도 다 나가버리더라고. 그래 어쩔 수 없다. 이번에 내가 솔직히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뭐 정치적인 말을 나누고 싶은데 황교안 장로 연결된 거예요. 한 연결됐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전화 통화하는데 뭐 법무부 장관 때에 그 당시 차별금지를 막았다는 거. 너무 그 유튜브 띄웠어요. 그분이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 내용을 들어보니까 15분 16분 딱 녹화를 했는데 그 우리 오시겠다는 거예요. 꼭 오시지 말라고. 한 시간만 어떻게 하냐고. 나가서 오지 말고 전화해도 되냐고. 미안해서 못 오게 그 바쁘면 어떻게 오시냐고. 근데 그거에 녹화가 됐는데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네 가지입니다. 13일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이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첫째 방해법 가지고 헌법 그걸 가지고 맞고 그걸 꼼짝없이 그걸 당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됐냐고요. 아니 300만 물어버린 데까 아니에요. 600만 안 물러 싸우고 있어요. 아니 벌벌 떠고 뭐 때문에
문 닫고 있냐고요. 너무 속상해요. 무엇이 무서워가지고 감옥 간 것도 아닌데. 네 번째, 이 지금 부정선거, 저는 그걸 듣고 유튜브 우리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전날 유튜브들 오세요. 안양 목사로서 저 우리 본질 회복운동과 저하고 같이 하실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 어느 개인이나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해서 안 나가다요. 저는 문제는 4.15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 못 밝히면 내년에 선거 하나만 한데 그걸 사강에 떨치는데도 간만에 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정선거는 규명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그분 그 참모한테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야권 이런 상황에서 나 정치 이제 일 안 하고 싶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첫째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목회 연합하고 다 내려놔가지고 한국 교계 전체가 하나만 되면 하나님 이 나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되냐 안 되냐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전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 모일 때 내가 회장이란 맘만 가지고 모여주면 되거든. 또 모여주면 되거든요. 또 모여주면.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우리 교회에서 11월 또 12째 주 모이자고. 근데 이제 김동구 목사님 어제 왔어요. 왔었을 때 그분 5분 메시지를 했는데 같이 오신 목사님이 두 분 있어요. 그분이 우리 목사님 이름 써보시죠. 어. 이번에 만났어요. 저 목사님 메시지.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됐어요. 아. 늘 제가 설교하고 시간을 드렸어요. 한 10분 설교했는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전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가 만 명 있다는 거예요. 그분 다 조직 있는 분들. 제가 뭘 느꼈냐. 근데 김동근 목사는 그 얘기를 하고 제 이런 가운데서 싸우지 않고 그냥 사람만 하니까 눈물 울렸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앞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누구 판단하지 말고 다 사랑하고 섬기고. 저는 남은 그것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요. 적과돼요. 다 적과됐어요. 내년 대선은 저요. 지금 보세요. 아, 나는 처음에 윤석열 씨 정치에 안 오신 분데 정권을 막아지라. 홍준표 선생님 제발 알아라. 내가 그랬어요. 황교안 참모한테 황교안 씨 윤석열 믿으시라고. 그 총 국무총리 하시라고. 지금 윤석열이가 1인데 뭔 얘기하냐고 지금.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깜짝 놀란 그분이 자격을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호랑이 피에다가 돌아가고 독사에 물려 죽으라고. 함께 죽어요. 이게 뭔 일이냐고. 저는 누구누구 지지한 얘기 아닙니다. 함께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그 결론은 없어요. 답은 하나님이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 7바퀴 돌아라. 하나님이 역사할 때,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인의 차별금지법, 동생의 법, 이렇게 타라하고, 전라도에 있는 목사들이, 응? 이재명 지지자도 하고 있고, 응? 종신대, 장신대, 감신대, 동생의 학생들 전부 들어가고 있고, 다 썩어갖고 있어요. 누구 책임이냐고 다 죽었어요. 정말, 저는 그래, 우리가 마지막, 순결을 하겠죠. 우리 자손은, 그게 없어진대. 북한처럼 되는데. 한마디 말할게요. 제가 1938년 9월 9일날 신사참배 통과. 48년 9월 9일 똑같은 9월 9일이에요. 끝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안일하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여기서 마지막 그래요.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면서 최후에는 불안하잖아요. 왜요? 이미 응답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한국교회 살린다고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2시 또 기도하고 예를 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호소하고 싶은데 저는 특별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훌륭한 목사님 많으니까 저는 가장 밑에서 뭐라 뭐 가장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2시 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6.2 때 오늘 우리를 다 불렀는데 여기 모임이 흐집이 된다. 기대를 못합니다. 어느 교회가 총회가 무엇을 합니까? 그래도 우리 박영 목사 정말 전략 있고 지혜가 있고 우리 고대희 목사 이렇게 훌륭하신 것 같고
훌륭한 또 정말 전략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여 지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아무리 프린트 많이 해도 필요 없습니다. 성령 역사인데 그것을 우리가 연합하고 십자가 지을 때 하나님 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우리 주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이럴 때 정신 못 차고 있어요. 하나님 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쇼를 축복하셔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임을 축복하셔서 우리 모임을 축복하셔서 공산주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성경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정의 실천 연대가 돼서 한국계 하나 되게 하시고 아유 아니 하나님 이 나라의 미국을 살리는 아마 국민대회가 전 국민이 일어나는 여기에 시발점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가 주님 뜨거운 심장으로 울고 회개하고 내통하고 내 인생 다가가서 하나 되면 폭발할 역사를 믿사오니 하나 이 정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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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오로 큰 역사를 일으키신 우리 목사님 또 강주의 안디옥 교회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목사님이 지금 매일 기도하시고 집회하시고 또 저는 목사님의 그 친가족이 그 유명하신 곡성 다니엘 기도원 박영문 장로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이 친동생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